하드웨어에 전원이 들어왔다고 컴퓨터의 모든 기능을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화면에 무엇인가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원적인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맥 OS, 유닉스 계열인 리눅스와 같은 운영체제를 OS라 합니다. OS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줄임말로 화면에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와 텍스트가 드러날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OS에도 마찬가지이지만 네트워크 관련 프로그램에서도 각종 캐시, 로그, 개인정보 파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역시 보안이 중요합니다. 그 밖에 VPN, IP 맥 어드레스 포트 관리 및 제어, 취약점 분석, FTP,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자, 원격 제어 등의 프로그램으로 다양합니다. 공통적으로 시스템 및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OS 네트워크 관련 프로그램에서는 해킹 프로그램도 포함이 되는데 방어를 하는 방화벽도 취약점을 이용해 해킹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담으로 본인은 원격 제어는 MSN 메신저의 원격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주변인 PC 매장 근무에서 등 트러블 슈팅에 이용됐었고 2010년 초반에는 대기업 원격 지원 CS팀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었습니다. 국내 IT 시스템 관리 방면으로는 공급은 많지 않아서 오래 근무하는 인원도 적고 연령대도 낮다 보니 열악한 실정이었는데 지금은 코로나19 시대라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직책도 굳이 따지자면 시스템 엔지니어 정도 되겠는데 지금도 초봉은 낮게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입사 지원할 때 잘 생각하시고 어렵지 않으니 가능하면 관련 다양한 자격증이나 수료증을 받아두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정보처리 DB, ERP 관련 등의 경력자, 자격증 소유자라면 말이 달라질 것입니다.